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호입니다. 최근 열린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학력과 연령 그리고 어학 점수 등은 더 이상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실제로 절반이 넘는 기업이 열린 채용 방식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도 조건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또 역량을 가꾸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뜻의 모든 것에서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미국의 경제학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관련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죠.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포털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은 연봉 협상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협상 자체가 없었고 46.7%는 협상은 형식적이고 통보나 마찬가지인 형태라고 답했는데요. 직장인의 96.2%가 일방적인 연봉 협상을 한 셈입니다. 한편 자신만의 협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도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꼽은 연봉 협상 전략은 실적을 수치화해 근거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 30대 남녀 직장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세하고 또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벌을 꼽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직도 학벌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 학벌에 이은 성공 요소는 경제적 뒷받침, 외모,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 등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거의 성공 요소로 인식됐던 성실성이나 지적 능력을 꼽은 직장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이 학벌주의가 얼마나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학벌이 아닌 능력과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변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네, 고용시장 동향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고용정책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도움 말씀의 뉴코리아 정책연구소 김상진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용정책 포커스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해외 고용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미국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오늘은 어떤 나라의 고용정책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해외 고용정책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